여기 오면 생동감이 넘쳐요. 왜냐면 그 아이들의 그 지금 아이들이 막 그런 이런 저기가 왜냐면 내가 사는 그 동네는 아파트 좀 산 밑에다 애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산 밑에 사는데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이 없어. 내가 제일 젊어.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그래서 어이 그 무슨 그 이렇게 내 길을 다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이제 조끼도 벗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길을 좀 받으려고 조끼까지 벗어가면서 지금. 자 우리 우리가 저번 주에 37번 지적식량 있죠? 자 220페이지 지적식량 얘기입니다. 지적식량. 그럼 이제 문제 30번 보시면 자 그 지적식량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실 그 측량에서 이제 틀린 거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을 딱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써 있죠? 자 그러면 측량을 의뢰한다고 얘기하면 누구한테만 의뢰하는 거이고 수행자한테만 의뢰를 해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 중에 예컨대 소관청에 의뢰한다 그러면 틀려. 항상 누구한테만 의뢰하는 거이고 수행자한테만 의뢰해요. 근데 2번은 뭐예요? 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을 구분한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틀린 건 아닌 것이고. 자 그러면 검사측량을 제외했다 그랬죠? 절대 우리가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측량을 하는데 지적제조사 측량하고 자 검사측량은 의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 다음 중 측량을 의뢰하지 못하는 건 제조사 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개인이 측량해달라고 의뢰하지 못해. 그 다음에 검사측량도 뭐예요? 아, 소관청이 측량을 수행자가 해놨으면 측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예요? 검사해야 되지. 그건 뭐예요? 소유자가 검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거기 4번은 뭐예요? 상연이지. 자 두 번째 줄에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죠. 그러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즉시라든가 실효시에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면 거기 그 신규등록 등록자는 합병이 나왔는데 거기 세로의 측량에서 면적과 좌표 면적이 정한다 그러면 틀리지. 왜? 그 합병들 하면 안 되지.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꼭 끼어들어가면 뭐하고 뭐는 합병하고 지목 변경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눈여겨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잘 나,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근데 38번 문제는 자 지적측량할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문제 나왔죠. 이거는 뭐예요? 측량 대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법률이 나오고 나서 자 이건 이제 뭐예요? 그 공간정보 구축 및 뭐예요?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 측량을 하는 걸 우리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가장 뭐예요? 가장 자 그 국가가 기본적인 거 있죠? 기본적인 측량은 기본 측량이 있고 그 공공 측량이라 하는 것도 있고 수로 측량이라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측량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적 측량.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배우는 게 뭐예요? 지적 측량이에요.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지적 측량인데 이 지적 측량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준점을 작성하는데 그 기준점이 이 지적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뭐예요? 기준점이 있어야지만이 이 측량을 하는데 지적 측량의 기준점은 앞에 지적이란 말이 붙어. 그럼 이게 우리가 여기 그 당연히 몇 번 보게 되면 거기 4번을 보게 되면 기준점 앞에 뭐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 나오죠? 그건 뭐예요? 공공 기준점하고 공공 기준점 공공 측량을 하려고 필요한 거고 위성 기준점은 뭐예요? 기본 측량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절대 뭐예요? 그러니까 기준점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야 돼 이거? 지적 기준점만 지적 측량에 관한 사항이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39번 문제, 아까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문제 보면 이렇게 앞에 공간정보 얘기 나오면 그것까지 다 읽을 시간이 없어. 공간 나오면, 아, 이거 그 지적법이다라고 해서 연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자 등 이해관계니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경우를 해서 답은 두 가지야. 그 답은 두 가지라면 뭐예요? 검사 측량하고 뭐예요? 거기 5번에 뭐라고? 제조사 측량 있죠? 제조사 측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뭐예요? 돈 없으면 왜? 지금 뭐예요? 지금 옛날에 일본 놈들이 작성해놓은 그 지적 공부와 현재 뭐예요? 현재.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임야도 갖고 보면 임야도에는 도로가 왼쪽에 있는데 실제 도로는 오른쪽에 있고 막 이런 거 고쳐서 측량해야 되니까 돈 들어가야 되잖아. 재정적인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냥 계속 할 것이고
없으면 또 중단하고 그래야 되니까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괜히 해달라고 말라고 할 수 없다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그래서 다음 중 뭐예요? 자, 수행자한테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거라고 물어보면 답은 두 개 있다. 하나는 뭐라고? 검사 측량하고 뭐예요? 제조사 측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측량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래서 거기에요. 자, 지적 측량은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기초 측량과 1필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 그래서 거기 1번 보면 자, 눈에 딱 떠오르는데 거기 아까 거기 37번 문제 2번 보세요. 그 37번 문제 2번 보시면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을 구분한다. 깔끔하죠? 어? 지문이 깔끔하죠? 그 읽기도 편하고. 근데 이것도 쓸데없이 이제 길게 늘어뜨린 거야. 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예요? 거기 40번에 동그라미 1번은 지적 측량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그 기초 측량 동그라미. 그 다음에 1필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 이렇게 구분한다 써있죠? 그 말을 늘어놓은 거지. 왜 이게 말을 늘어뜨린 이유가 뭐냐면 많이 읽고 시간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 단어가 빨리 눈에 들어오도록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딱 읽을 때 뭐만 늘어뜨리면 돼. 아, 뭐하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기초 측량과 뭐 세부 측량 구분하며 평판 전자편파 7개예요. 하나 평판 전자편 둘 경위 셋 전파기 넷 또는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네, 광파기 뭐예요? 다섯, 그 다음에 사진 여섯, 위성 7이죠? 그러니까 측량이니까 지적 측량 방법이 측량이니까 치읓이니까 우리 법에서 뭐 사용하는 측량 방법은 치읓이니까 몇 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7개야.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해서 평판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뭐로 끝나 이거. 자, 명판 위성 측량으로 끝나. 뭐로 시작해서 평판으로 이게 법 조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평판에서 뭐라고? 평면에서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성 뒤에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돼. 뭐 예컨대 한번 시험 때 딱 한번 나왔는데 뭐 수준 측량 이런 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요. 자, 평판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 위성 측량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아까 그 시험 문제 이게 지금 기출 문제 풀이잖아. 근데 우리 아까 이제 이 동그라미 2번 지문은 어디서 또 봤냐면 거기 37번에 4번에서도 봤잖아. 4번에서 그 37번 문제 4번에서 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두 번째 줄에 소관청이 제출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40번 문제 2번 보게 되면 내용이 똑같은데 뭐라 했어 이거. 그 다음날까지 실리에서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어? 그럼 내가 이제 시험 문제 푸는 요령 중에 내가 뭐라고 뭐만 보면 내 눈에 뭐예요? 내 눈에 이런 시도지사가 단어가 나오잖아. 시도지사. 자, 이렇게 시도지사가 단어가 나왔어. 그 시도지사 하면 외울 게 딱 뭐예요? 외울 게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그래, 반지축척이야. 반지축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지축척이란 단어가 있나? 이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삼각도야. 삼각도가 뭔데? 삼각도가 뭐냐면 삼각측량, 확정측량이죠? 그럼 이 단어가 안 나오면 이건 시도지사가 아니야. 그럼 여기 시도지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앞에 뭐라고? 아,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여기에는 그런 단어가 없으면 이건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니까. 소관청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단어가 나오면 시도지사가 나오면 항상 습관적으로 뭘 생각을 하고 반지축척을 생각하라. 사막도하고 반지축척. 그렇게 그 얘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만 이 문제를 뭐예요? 생각 없이 깔끔하게 풀지. 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맞는 짓인지 헷갈린다는 게.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뭐예요? 5일하고 며칠이고, 4일이고, 그런 기간을 제외한 측량기간은 5일, 4일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맨 뒤에 면적 측량한다 그러는데 뭐가 빠졌어요? 합병이나 뭐라고. 자, 지목 변경이란 단어가 없죠? 그거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예,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해보세요. 5번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안 배운 것 같아요? 안 배웠죠? 따라해보세요.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하여튼 그래서 시험 보다가 뭐예요? 전혀 나중에 본고사를 보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나한테 안 배운 것 같아. 그럼 일단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특히 뭐예요?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옳은 것은 좀 가끔가다 있는데 틀린 것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옳은 것 고르라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뭐 틀리게 해놓고 그 쓸데없는 걸 옳은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틀린 거 고르라 하게 되면 안 배운 거 대부분 답이 아니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무엇을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야. 이런 기준점을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일단 설치를 하려면 설치라는 뭐예요? 그 준비하고 답사를 해야 되겠지. 이거 지금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이 땅에다가 이걸 설치 안 하면 준비하고 답사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준비하고 답사 간 다음에 뭐예요? 갔다 온 다음에 요 지역에다 이걸 설치하겠다고 뭐예요? 일단 뭘 해요? 선점을 해요. 뭐 한다고? 선점.
여러분이 선점 안 되는 게, 야, 여러분 여기, 야, 여기 버스 타는 거, 버스 타고 그래도 전철 타고 그랬지. 그 전철, 서울에서 전철 타잖아요? 치열하지.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뭐 한 50대만 넘으면 이제 뭐 창피하고 여자들도 그런 거 없어. 일단 뭐부터, 이 가방부터, 그 가방부터 날아가. 자리를 선점해야 되잖아. 가방부터 날아가지. 그러면 그 요즘 거기 또 좋다면 저쪽으로 수원 쪽으로 내려가려면 그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뭐야? 학생들이 이렇게 여학생들은 뭐 이 청바지들 대부분 입은 게 많으니까 할머니들도 또 이제 자리를 앉고 싶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앉아갖고 할머니가 왔는데도 뭐 얘기하고 막 있으면 이게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이제 뭐야 이렇게 다 청바지가 보니까 색깔이 구별이 안 되잖아. 그 할머니들은 뭐야 이렇게 다리를 접고 껴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 구별하는데 그런 분도 많고 그래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선점이 뭐라고 찜하는 거예요. 여기다 설치하겠다고. 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선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 뭐 하는 거예요? 조표를 설치해. 왜? 여기다 기준점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돌아서 면 까먹으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거기다 여러분 가끔 가다, 아, 산에 또 안 가시지? 산에 같은 데 안 가죠? 여기는 호수가 있어서 산 갈 일이 없겠다. 산에 가보면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이렇게 뭐예요? 빨간 깃발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여기다 뭐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 조표야. 이게 조표. 여기다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간축구 계산 얘기인데. 자, 보세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5번에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기준점을 설치하는 절차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답사가겠죠? 답사간 다음에 수립하는 건 아니잖아. 수립하면 답사가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선점이 조표하죠? 관점이 계산. 이게 만약에 이것을 순서대로 화살표로 나오게 되면 다른 건 안 헷갈려. 헷갈리지 않겠지. 왜? 일단 뭐하고 답사를 먼저 가야 준비를 먼저 해요. 준비를 먼저 하고 답사 가겠죠? 근데 이게 헷갈려 이게. 어? 맨 뒤에가 이제 관측과 계산이니까. 이게 선점이 먼저냐 조표냐 먼저냐 이렇게. 선점이 먼저냐 뭐라고 조표가 먼저냐 이렇게 뭐예요. 화살표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 뭐가 이 시읒이 뭐보다 앞에 있는 거야. 지읒보다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읒이 먼저. 뭐가 먼저라고? 선점이 먼저. 지금은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 선점이 무슨 단어인가 이해하지. 맞다도 시험 보러 가면 무슨 단어인지 모르니까 뭐가 앞에 있는 거라고 시읒이 지읒보다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41번 문제를 보자. 이것도 뭐에 관한 얘기예요? 측량을 의뢰하는 거죠? 아,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래서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누가 소유권자가 의뢰를 하는데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했으니까 아 이건 소관청이 안 들어갔구나. 맞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당연히 뭐예요? 2번은 의뢰하려면 자 수행자한테 자 의뢰서 제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또 공식이죠?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 소관청 수행계획서 그 다음날 소관청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뭐예요? 5일이고 4일이고 그죠? 근데 이제 5번은 왜 틀렸냐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합의를 해서 정할 때는 4분의 3이 측량기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4분의 1이 뭐예요? 검사기간이죠? 3분의 2, 3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3, 4분의 1입니다. 5분의 3, 5분의 2가 아니에요. 어? 몇 분의 몇이라고? 4분의 3,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하려면 자 하여튼 측량기간은 뭐예요?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고 기준점을 설치하려면 몇 대까지가 15개 뭐예요? 이하까지가 며칠이고 4일이고 15개를 초과하는 그 4일에 뭐예요? 4일에 몇 개 맞으마? 4점까지 4점마다 한 점부터 4점마다 플러스 며칠 한다 했어요. 이거 1일 한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법에 정해놨는데 소유권자하고 수행자하고 합의했을 때 만약에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게 합의를 며칠 했다면 합의를 뭐예요? 이렇게 40일을 합의를 했다면 곱하기 몇 분의 몇? 4분의 3 있죠? 4분의 3 그래서 30일이 뭐라고 이게 측량기간이고 그 다음에 40 곱하기 뭐예요? 40 곱하기 4분의 1 있죠? 4분의 1 그래서 이게 10일이 뭐라고 이게 검사기간이다.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이 뭐예요? 검사기간이다. 합의기간이다. 자 그 다음에 그 225페이지 42번 문제는 가로지름이 무채인데 방금 얘기했는데 그거 얘기죠? 기간은 5일이고 4일인데 이게 작년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인데 거기 안에 들여다보면 자,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뭐예요? 기억이 4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하는 뭐예요? 4점에 15점을 초과하는 4개마다, 하나부터 4개마다, 그러니까 다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444가 들어가죠? 444. 444가 들어가는 게 그 1번이다, 444. 어? 자, 4일 뭐예요? 15점, 15점 이하까지가 며칠인데, 4일인데, 4일을 초과하는 뭐예요? 4개마다 며칠을 1일을 플러스한다. 그래서
거기 사사다다 사사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3도 유사 이거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4분의 3, 4분의 1을 암기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왜? 공간정보 읽을 필요 없고 측량계가 검사계를 합쳐갖고 뭐예요? 아, 뭐 하는데 이거? 수행자가 합의해서 분할 측량에서 측량기관과 검사기관 합쳐서 21로 정했다. 그 물어본 게 검사기관이죠? 그러니까 4분의 3을 외운 게 아니라 몇 분의 몇을 이거 4분의 1을 외우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4분의 1을 외우고 있냐. 그럼 4분의 1은 뭐예요? 그 자 얼마 곱하기 20 곱하기 4분의 3을 되면 4, 5, 20이니까 그 검사기관은 며칠이라는 게 있고 5, 2, 4이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거의 매주세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암기해 줘야 돼. 어? 문제 풀어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자, 43문제는, 자, 누가, 거기, 시도지사와 대도지사에게 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어요? 자, 왜 그랬냐면 뭐예요?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으니까, 검사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복현이가 뭐예요, 거기? 현황측량 2번이겠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 현황측량. 자, 경계보건측량과 현황측량은 뭐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5번은 뭐예요? 자, 거기 공간정보구축 그래서 거기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 그랬죠? 그래서 적부심사는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한테 청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자 이렇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자 이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누구를 거쳐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한다는 지방지적위원회 그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뭐예요? 물론 회부 안 날짜는 날짜가 30일이고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결 하는데 60일 의결하죠? 부득이한 경우 1차가 연장되는데 그게 30일이죠. 그 심의결 마치면 다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예요? 송부해주면 이 시도지사가 자 심사청구인 및 이해한 데까지 뭐예요? 뭐 해줘요? 이거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며칠이라고 이게 7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만을 품은 자 잘됐다. 적부심사가 잘 됐다. 부적법하지 않다는 게. 그러면, 자, 만약에 통지를 7일까지 해주면 여기에 이제 불만을 푸는 뭐예요? 심사 뭐라고? 심사청구인이나, 누구 이해관계는? 이해관계는 뭐예요? 며칠이네? 90일이네? 적부 뭐라고? 적부재심사를 청구하죠? 이 적부재심사는 누구를 거쳐서?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적부 재심사는 뭐라고? 중앙지적위원회를 거쳐서 자 시도지사를 국장을 거쳐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라고? 적부심사는 뭐예요? 적부심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지방지적위원회다. 2번이 답니다. 지금 애가 우는 겁니까? 애가 우는 소리? 나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 여기는 젊은 엄마들이 애를 끔찍하게 해갖고 애는 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울리는구나. 나 지금 무슨 소린가 지금? 어? 아니 보면 딴 데 가면 애가 있죠? 울죠? 그냥 무슨 버릇 고친다고? 나 이마트에서 놀란 게 뭐냐면 거의 애를 5분 동안 울리더라고. 뭐 가버려. 그래서 숨어서 지켜봐. 어떡하나. 애도 그냥 막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나 그걸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 제 DNA는 또 누군가 있었겠구나. 아, 그래서 분명히 그 엄마나 아버지 중에 누가 그 피를 닮았지 절대 다른 피를 안 닮는데 뭐 그걸 5분 동안에 나 깜짝 놀랐어. 근데 그러면 웬만한 같으면 나 같은 분 그냥 조금 얼마 가서 달래고 그럴 텐데 버릇 고친다고 안 가는 거 보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 담당 거기 직원이 누가 와서 막 저기하고 그러는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저건 DNA 때문이지 그 자네는 그거 모르지. 어렸을 때 그렇게 물어본 기억도 안 났지? 그거 나중에 씨 가면 자식 보면 알아. 내가 어렸을 때 왜 했는지 그거 모르니까 그거 보면 안 돼. 저거 누구 닮았겠냐 하면 그거 딱 보면 딱 본이 아니지. 나도 그랬나는 거. 자, 등기법입니다. 자, 몇 페이지? 227조 등기법 46번 얘기죠? 부동산 등기에서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거기 그 226페이지에 그 44번은 꼭 별표 좀 해두시고 봐야 돼요. 44번 꼭 별표 주시고 꼭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225페이지 전장에 뭐하고 뭐하고 이거 42번하고 43번 있죠? 그건 또 나와도 또 나오니까 그거 별표 꼭 합니다. 별표 좀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꼭 별표 주시고 41번도 마찬가지예요. 41번도 그것도 꼭 받으셔야 돼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37번 문제 이런 게 중요해요. 37번 문제 그거 합병하고 지목 변경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꼭 좀 잘 좀 꼭 뭐예요? 자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이제 다시 보시면 자 227페이지 그 46번 문제는 뭐예요? 틀린 거 그랬는데 자 그거는 이제 보시면 1번은 뭐예요? 1번은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그거 1번 첫 번째 일보다 뭐가 중요해요? 이거 구분 건물이 중요하니까 아,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 앞에 전부라는 단어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그래서 법률에 2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 신청 톡탁 있으면 하지 못한다. 그건 뭐 문제 답으로 나올 적이는 아니고 아, 법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등기관은 뭐예요? 실체적 권리인가가 만든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항상 뭐라고 서류만 심사하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성립요건을 취하는 현행민법의 성립요건 현행민법 있죠? 그 법률규정 동그라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한다. 말도 안 되지. 법률의 규정은 뭘 필요 없다는 게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등기부 기재를 묻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4번 취득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 어디 이 두 사람이 이게 또 부러지네. 자 보세요. 이 갑이란 사람 이게 왜 내가 들었다가 놓냐면 이게 부러졌어. 그래서 이 신성한 문제풀이 이게 부러진 거 하면 그 개념이 또 뭐예요? 5점 있죠? 누가 될까봐. 그래서 이거 다시 재배제시고 이게 신성한 문제풀이 시간에는 이 적어도 있죠? 적어도 좋은 걸로만 해야 돼. 그래 점수가 팍팍 오르지.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체결하죠? 그러면 이 원인행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 원인 법률행위에 법률에 뭐가 있다는 게 무효와 취소가 있다는 거예요. 무효가 뭐가 있다? 무효가 취소가 있다. 그럼 이 무효와 취소를 뭐예요? 우리가 뭐 해보자는 게 이거 구별을 해보자는 게 무효 취소를. 그 이 무효 취소가 우리가 뭐 했고 상대적 있죠? 상대적인 뭐가 있고 무효 취소가 있고 그다음에 절대적인 뭐가 있다는 게요. 절대적인 무효 취소가 있다. 그럼 절대적인 무효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법 103조 반사배질서 법률행위 104조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미성년자고 법률행위면 취소이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뭐예요? 절대적인 무효하고 절대적인 뭐가 있고 취소가 있고 자 107조 뭐예요? 비진이 108조 통종 109조 뭐예요? 착오 사기가 한 거 있죠? 상대적인 뭐예요? 무효와 뭐가 있다는 게 취소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절대적인 무효와 취소는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뭐 1번에서 갑에서 뭐예요? 갑에서 자 을로 이어진 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원인 행위가 이 두 사람의 원인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적인 무효. 자 예컨대 자 시가가 뭐예요? 6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에 뭐예요? 자 상대방의 문맹과 이용해서 불공정한 범위를 했을 때 자 이 등기가 뭐냐면 절대적인 무효니까 이걸 믿고 뭐 해봤자 소유권을 뭐예요? 취득해봤자 이 등기는 뭐라고? 이 등기는 무효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상대적인 무효 얘기했을 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가죠? 자 그러면 이 이전등기가 뭐예요? 민법 몇 조? 110조 사기강박이었다. 자 사기강박이면 당연히 뭐예요? 이거 믿고 자 두 사람이 사기강박인지 모르고 이거 믿고 뭐 한 사람? 산 사람은 뭐예요? 산 사람은 병원 뭐예요? 소유권은 뭐예요?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등기 원인의 무효와 취소에 의해서 자, 이 등기를 믿고 취득했지만, 이렇게 소유권을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취득하는 사람도 있고, 소유권을 뭐 하지 못하는,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이거, 공신력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매수인이 등기부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제 4번은 절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은 만약에 등기부상에 누구 아버지 사망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사망하시고 이 갑이란 분이 사망하시고 뭐예요? 사망하시고 상속위로 주고 민법 몇 조에서 997조에서 이 아들을 이 을이란 사람은 되죠?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까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등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처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몇 번이 4번이 틀렸다. 자, 47번은 별표합니다. 47번 중에 그 47번 표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랬어요. 지적은 꼼꼼히 해갖고 점수를 잘 맞아야 되지만 이 등기법은 뭐예요? 등기법은 자, 그 중요한 것만이라도 꼭 해서 그거라도 실수하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중요하니까 부기등기를 해서 뭐예요? 부기등기 하는 게 아니라 했죠? 그러면 일단은 뭐 1번은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1번 보면 무슨 단어가 들어와요, 눈에? 특약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지. 왜? 약정 특약은 뭐예요? 그냥 부기등기 해야 되니까. 무조건 약정 특약, 부기등기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약정이나 특약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딱 보이면 그냥 부기등기야. 생각할 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소멸의 약정, 공유물 불변할 특약, 환매 특약 있죠? 그거 무조건 부기등기야. 자, 그 다음에 그 2번은 당연히 뭐예요? 전전세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아니라 앞에 전자가 하나 더 붙였잖아요. 그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하잖아. 그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문제유용이 뭐예요? 문제유용이 이렇게 뭐가 문제유용이 부기등기가 뭐예요? 부기등기가 뭐예요?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면 아닌 거 물어보면 뭐예요? 여기는 짬뽕이 이렇게 되겠죠? 뭐가 짬뽕이 되냐면 주등기로 들어가는 게 있고 부기등기 들어가는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서 여기서 섞여서 들어가겠죠? 어? 주등기도 할 수 있고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게 섞여서 들어갈 수 있다니 섞여서 그러니까 이 주등기 따라 주등기를 하거나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 시험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또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온다면 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 주등기만 나온다면 이게 주등기로 나오면 주등기로 들어가고 부기등기는 부기등기 들어가니까 어? 그걸 이제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럼 지상권을 뭐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부기등기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만약에 지금 현재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지금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갑이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권자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부동산에서 자, 이 부동산 자기 부동산에서 뭐예요? 어? 자, 돈을 빌리면 당연히 1번이라는 주등기로 저당권 등기 한다는 게 저당권. 이 소유권자가 대상이라면 주등기를 하는 게요. 근데 이 등기부 을구에 만약에 1번 누가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게 왜 남의 땅에다가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아 날씨 더워지고 나무를 더 심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니까 을이 병한테 돈을 빌린다는 게요. 그럼 병은 이 지상권자한테 돈 빌려주는데 뭘 보고 빌리냐는 얘기예요. 이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다 뭐예요? 나무 심어놨으니까 이 나무값이 뭐예요? 만만치 않잖아. 그 나무값, 나무 보고 빌려주겠지, 당연히.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병은 을한테 돈 빌려주면 이 등기 아래 뭐라고 이거? 1-1번. 1번 뭐라고? 지상권에 붙여진 저당권 등기라고 이렇게 등기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지상권을 시험에 나와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면 부기등기예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여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무슨 등기하면 부기자 저당권 등기하면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고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죠. 그럼 이제 소유권의 가처분 앞에 뭐가 나오고 소유권의 가처분 하면 일단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하는 것은 뭐예요? 못 빼놓고 소유권의 변경 등기 빼놓고 다 주등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빼놓고는 소유권의 변경 등기 빼놓은 건 다 뭐라고 있고 당이 다 뭐 주등기 소유권의 변경이나 소유권의 경정 그랬을 때 소유권의 변경 등기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앞에 뭐가 붙으면 소유권 붙으면 다 뭐라고 이거 자 소유권 붙으면 주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의 변경 안 하고 소유권의 경정 등기 나오는 게 그거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누가 갑이란 놈이 뭐예요? 을 몰래 이렇게 뭐예요? 자기가 단독 소유냥 보존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갑이. 그죠?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등기 아래 1-1번에서 1번 소유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소유권에 대한 경정등기를 해서 을의 2분의 1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지문에 나올 때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에
이 소유권의 변경 등기라고는 이렇게 잘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소유권에 뭐가 나와요? 경정 등기 나오니까 이거는 부기등기 한다. 이거는 이거 빼놓고 다 중기예요. 소유권은 무조건. 어? 근데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암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워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워야 되고 이거 외우는 게 낫겠죠. 뭐 아니면 앞에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뭐가 아니면 변경하고 경정만 아니면 다 뭘 한다고. 소유권은 다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지. 에? 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 다 뭐예요? 주등기다. 그다음에 이해관계는 3조의 승낙을 얻었죠? 승낙 얻었으면 뭐예요? 없으면 주등기 하는데 승낙 없으면 뭐예요? 변경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뭘 해야 돼, 이거. 자, 권리 변경 등기는 이승판 없죠. 없으면 주등기고 있으면 부기 등기예요. 자, 몇 번이라고? 4번이다. 자, 48번도 별표합니다. 그거 별표 드시고, 별표 드시고. 자, 뭐라 했어요? 모두, 부기등기에 관해서 모두 그런 거 써있죠? 뭐에 관해서 모두 그런 거? 부기등기에서 모르는 거. 자, 부기등기에서 모두 그런 거 하게 되면 일단,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상권의 설정 등기는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 주등기를 해요. 무슨 등기는? 설정 등기는 주등기를 하는 거야. 왜? 부기등기 하게 되면 뭐예요? 부기등기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전사성을 이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환매권 이전 등기는 환매권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부기등기 부기등기죠. 그래서 일단 틀린 거를 했으니까 일단 기억이 들어가야 돼. 기억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1번 아니면 뭐라고 5번이야. 문제 풀 때 그거부터 먼저 보는 거야. 한 문제 정확히 하나 보면 그거부터 이제 보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억은 틀렸으니까 답은 뭐예요? 1번 아니면 5번이다. 그럼 니은이 들어가느냐 미음이냐. 니은은 당연히 뭐예요? 옳은 거니까 답이 뭐라는 얘기니까 5번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풀 때 그런 식으로 해. 빨리 풀지. 일일이 다 따지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너무 걸리니까, 그 출제하는 사람도 그런 요령으로 해갖고, 빠른 시간 내에 풀라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걸 10분 이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의 승낙을, 자, 승낙이 얻으면 뭐예요? 부기등기, 옳은 얘기죠? 없으면 주등기라 했으니까. 하여튼, 권리 변경 등기는 뭐예요? 이승판 없으니까. 그 외워야 됩니다. 권리 변경 등기 이승판 없죠. 이해관계는 승낙서 판결서 없으면.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 뭐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권리 변경 등기라고 했어요. 권리 변경 등기라 하잖아. 권리 변경 등기. 그 도대체 권리는 뭐냐니? 이게 권리는 이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뭐예요? 이 소유권에 대해서 변경 등기 할 수도 있고 권리. 그다음에 지상권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변경 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지역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에 대해서 뭐 입장권에 대해서 이런 권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게 권리서 변경등기 하죠. 그 여러분 생각에 보통 우리가 지문에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권리 변경등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예요? 대부분 뭐냐면 이 권리가 뭐라고 지상권의 문제가 나오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단축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에 대해서는 전세권의 뭐라고 전세금의 증액하고 감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에게 증액하면 좀.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면 대부분 뭐예요? 이 지상권보다는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에게 이 권리 변경등기 이게 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누가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그 다음에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설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 채권액이 뭐예요? 채권액이, 자, 만약에 이렇게, 채권액이 7천만 원이야. 그럼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갑이라는 사람, 얘가 돈을 빌려가니까 채무자야. 그럼 변제기가 뭐예요? 변제기가 2019년 4월 뭐예요? 자, 29일이고. 그 다음에 이자의 발생기, 이자의 원금과 지급장소에서, 일단 권리자가 누구예요, 이거? 자, 권리자가 을이다. 을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요. 자, 1번. 7번 보세요.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을이 정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무슨 등기 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을이 정으로 바뀌는 걸. 지금 이제 저당권입니다. 그럼 을이 정으로 바뀌는 것은 이 소유권은 아니니까 이 저당권에 대해서 무슨 등기? 설정 등기는 여기 써 있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에 대해서 설정을 빼고 보존 등기는 없고 등기 목적이 6개 있으니까 저당권에 감유한다 그런 말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 머리를 한번 굴려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보존이 있고 이전이 있고 설정이 있고 변경이 있고
소멸이 있고, 소멸이니까 마셔등기가 있고, 그럼 처분제한등기가 있죠?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보존등기는 아닐 것이고, 여기 설정등기 이미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아닐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처분제한등기도 아닐 것이고, 여기다 이게 지금 이 의리하고 정이 바뀌는데, 그 저당권의 감유가처분이 아닐 것이고, 지금 이제 선택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셔당한 게 아니니까 이건 마셔등기 아닐 것이고,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어? 몇 개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하나야. 어? 이제 복걸 보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거를 을이 정으로 바뀌는 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하는 거야,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문제 풀이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이것이. 아, 주체가 바뀌는 게 이전, 저당권의 물종의 주체가 이전 등기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자가 고칠 경자야. 고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 중에 일부를 고치는 거야. 그럼 일부 고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체가 바뀌는 건 이전하는 거지. 아, 소유권이 바뀌면 이전하듯이 주체가 이전된 게 하는 거지. 이거는 만약에 이 채권액이, 아까 그랬잖아요. 채권액이 여기 채권액도 있고 채무자 있고 변제, 이 내용 중에 뭐, 이 채권액만 이게 1억으로 증액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다 1-1번 변경등기 하잖아. 그러듯이. 일부 내용만 고치는 거잖아. 이거 채무자가 만약에,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지. 누가. 갑이, 뭐예요? 병한테, 예, 소유권을 이제, 자, 이전을 해. 그럼 이제 돈 빌려주는 을하고 둘이 만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 야, 을아, 나 집을 병한테 팔라고 한다. 이제 집 사는 사람이, 이 집 사는 사람이 뭐예요? 이 저당권을 안고 살라고 하니까. 이제 돈을 갚을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누구로 바꿔달라는 얘기니까. 병으로 바꿔달라. 얘기죠? 그럼 갑으로 병에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재계약을 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내용 중에 뭐만 바뀌는 거지? 지금 요 채무자만 일부만 바뀌니까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변경등기라니까. 변경하면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변경등기하면 습관적으로 뭐라고? 고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셔등기하면 전부를 뭐 하는 거고? 지우는 거고. 이전한다고 하는 건 이전하는 건 뭐예요? 이전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뭐라고? 권리가 바뀌는 거지, 권리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런 거. 아니, 이, 지금 뭐예요? 이 밥 먹으면서 졸려 죽겠는데 돈 내가면서 내가 지금 이, 무슨 이게 고문이지? 이게 무슨, 우리가 뭐예요? 공부하는 건 쾌적한 환경에서 어떤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공부야? 고문이지? 이런 고문도 없지. 어디서 이런 생각,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바람 부는다 뭐 호수에서 지금 우아하게 지금 뭐 이렇게 머리를 날리면서 이제 걸어도 시험체판에 내가 지금 이 무슨 고생하고 있는데 표정이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문이지만 고문을 하는데 돈 내가면서 공부하는데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머릿속에 아 병경은 경이 뭐라니까 고치는 거니까 이 내용 중에 뭐예요? 내용 중에 전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일부 고치, 전부를 다 고치는 건 뭐예요? 그건 말소하는 거 말소된 게 하는 거지.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니까. 그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지금. 모르면 자꾸만 물어보고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라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전 등기 하는 거. 이게 바로 뭐 이게 변경 등기 하는 거야. 이게 고치는 거를 변경 등기 하는 거야. 작년에 문제 나온 거야 지금.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나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 만나서 재계약을 한 거야. 재계약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해야 되겠지. 그 얘는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이 저당권의 변경 등기 할 때 병이 권리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얘는 권리자가 아니야. 얘가 권리자지. 두 사람이 재계약을 한 거니까. 둘이 만나서 뭐라고? 내가 얘한테 집을 팔려고 하니까. 집을 팔려고 하니까 뭐예요? 너는 그렇게 알아달라, 고쳐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이렇게 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저당권의 권리 변경 등기는 만약에 뭐예요? 또 이렇게 이 채권액을 1억으로 만약에 고친다는 게 누가? 이 갑이 을한테 3천만 원을 더 빌렸어. 그러면 이렇게 1-1번, 1번 뭐라고 저당권의 변경 등기 고쳤다. 일부를 고쳤다. 그래서 얼마로 고친 거야? 지금 1억으로 고쳤죠? 고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해관계인 이순위권자가 예컨대 갑이 돈이 편해서 2번 그래서 저당권에 설정 등기 누구한테? 병이란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방한테. 자, 얼마를 빌린 거야? 지금 1억을 빌린 거야. 1억을. 그럼 병이 갑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등기부 1순위 봤을 거 아니야? 얼마를 봤어요? 이게 7천 봤죠? 얘가 7천이고 내가 1순위니까 1억 7천이구나. 자, 부동산 가격이 뭐예요? 3억이라면 아 1억 7천 빼면 뭐예요? 1억 3천 나오니까 만약에 뭐예요? 경매 들어가서 뭐예요? 예컨대 유찰당해도 나는 충분히 돈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돈 빌려준다는 게요. 근데 만약에 이 지금 뭐예요? 이걸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이렇게 자, 이 아래
1번 저당권에 뭐 이 저당권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1억이 이제 1억이 됐어요. 왜 3천만 원 더 빌려줘갖고. 이걸 무조건 부기등기하면 주등기 따르니까, 을은 이 이해관계는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부지.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가 승낙서를 주면 부기등기만, 승낙을 안 주면 뭐로 해야 돼, 이거? 주등기 해야 된다니까. 왜? 1순위가 7천이고, 2순위가 뭐 1억이고, 3순위는 변경등기니까, 1억에서 7천 받으면 이게 얼마,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이 얘가 예측을 못했으니까 얘보다 후순위가 돼야 되겠지.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권리변경 나오고 권리변경등기, 권리변경등기 나와서 뭐예요? 이해관계 있냐 쓰면 얘가 승낙해주면 뭐라고? 부기등기. 없으면 뭐라고? 승낙 안 해주면 뭐예요? 승낙을 안 해주면 없으면 뭐라고? 업주야, 업주. 그래서 이승판 업주. 이렇게 외우라니. 이승판 업주. 권리변경등기 이승판 업주. 권리변경등기 뭐라고? 저당권이랑 권리변경등기 이승판 업주. 얘기 업주. 그래서 거기 얘기 나왔을 때 그 문제 중에서 자, 거기서 뭐라고 나오면 자, 디귿번, 48번에 디귿번에 권리변경이 나오면 뭐예요? 이해관계는 승낙서 있죠?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뭐라라는 게 주등기하라. 맞는 얘기다, 이죠. 한 개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부기등기 상황은 뭐예요? 전원순서에 의하고. 그것도 맞고. 자, 미음번에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는 주등기를 하겠지. 앞에 뭐가 나왔으면, 소유권 나왔으면, 소유권 나오고 뭐예요? 소유권 이외가 아니라 소유권에 관해서 처분제한 등기 하니까, 아까 뭐예요? 변경등기 빼는 거 다 뭐라 그랬어요, 이거? 주등기를 하라 했잖아. 소유권 변경등기 빼는 거 다 뭐라고? 주등기다. 주등기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미음 틀렸으니까 틀린 건 5번이다. 자, 49번 별표입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써놨죠? 부기등기 하는 게 아닌 거 써놨어요. 그 부기등기 하는 게 아닌 게 뭐라고? 그 명의자의 개명이니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니까 부기뒤.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하다는 거 뭐예요? 그래, 약정이에요, 약정. 특약과 약정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부기등기. 그거 단어를 보라니까. 딱 봐서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기등기야. 그러면 3번은 뭐예요? 이전등기라는 단어가 보이고 앞에 뭐가 아니면 소유권이 아니면 다 뭐라고? 부기등기하고. 이전등기 보여서 자, 소유권 아니면 다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아니라 전세권 목적으로 했죠?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하면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거기 5번 등기, 말세복 등기는 뭐예요? 우리가 주부 권변경은 권변경은 말해, 말세복 등기 나오죠? 전부는 전부가 지으시니까 주등기고, 일부는 부기등기고. 그래서 말세복 등기는 뭐라고? 전부가 지으시니까 이건 주등기를 하지. 일부는 부기등기고. 전부는 지으시니까 뭐라고? 주등기. 억울하게 말세된 등기 전부가 말세했으면 주등기를 회복 등기하고. 그죠? 전부는 지으시니까 뭐라고? 주등기. 그런 거 봅니다. 자, 50번 문제는, 자, 50번 문제는 다음 중 뭐예요? 부기등기가 아니 뭐로 하는 거 이거? 주등기로 하는 거, 주등기라는 거 나오죠? 주등기하는 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 전에 그, 자,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는, 이게 업주잖아, 업주잖아. 그 업주는 아까 뭐라 했어요? 권리변경만 찾으면 되죠? 이거 권리변경 등기만 찾으면 되죠? 그 1번, 2번, 4번, 5번 중에 뭐예요? 앞에 필요 없고, 맨 뒤에 뭐라고 써있는 거? 권리변경은 뭐가 권리변경이에요? 3번이지, 3번이 그 뒤에 전세권에 뭐 변경 등기 나오지. 그게 이제, 권리변경은 뭐 이해관계에 승낙서 없으면 주등기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 다 읽다가 시험 보내면 안 되지. 이승반 업주는 못 뿐이 없으니까. 권리변경만 있으니까. 그죠? 그래요.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시 전에 끝낼게요.